아, 그래 가지고 계신 것들은 다 갖고 왔구나, 그분들이. 북한 대사관 땅에 묻어왔던 것을 그냥 다 파온 거야. 어머, 어머, 어떡해. 다 같이 식사를 준비하고 먹고 애들은 또 애들끼리 어울려서 만화 영화 같이 보고. 사람 사는 모습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남이나 북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었던 거지. 거기는 이제 주로 이제 선생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. 한국에서는 주로 사장님이라 부른다. 그러면서 이제 같이 뭐 술도 좀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. 그럼 밥도 다 먹었겠다.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지? 이제 탈출 계획 세워야지 빨리. 그치, 탈출 방법을 찾아야 되지. 강 대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. 지금 비행기를 구할 수 있는 곳은 이탈리아 대사관밖에 없습니다. 거기 가서 도움을 청해봅시다. 네? 이탈리아 대사관에 간다고요? 다들 화들짝 놀란 거야. 왜냐?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야. 여기가 바로 한국 관절. 여기가 이탈리아 대사관이야. 굉장히 머네요. 근데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 하나 있어. 바로 빌라 소말리아, 대통령 궁. 모가디슈 최대 격전지야. 여기 뺏으려고 반군이며 뭐 정부군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. 너무 위험해. 다들 화들짝 놀랐는데? 강 대사가 또 이렇게 반문을 하지. 그럼 뭐 다른 방법이 있어? 다들 꿀먹은 벙어리야. 이탈리아 대사관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어. 왜냐? 소말리아가 어디의 식민지였어? 이탈리아. 이탈리아의 식민지였다고 했잖아. 독립은 했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클 때야. 비행기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인 거야. 아... 위험하지만 사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. 자, 그러면 누가 갈 거냐? 누군가 총태를 메야 되는 상황인 거죠. 그렇지. 그야말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쥐의 심정이랄까? 이 위험한 상황에서. 다들 말이 없어. 고개를 다 푹 숙이고 계속 이렇게 손톱만 뜯고 있는 거야. 그치. 그렇잖아. 왜냐면 이 목숨을 담보라고 가야 되는데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니까 쉽사리 나설 수가 없는 거지. 자, 바로 그때. 내가 가겠어. 이 사람이 누구? 거기는 내가 혼자 가겠다. 가서 계속 가겠다. 잘못하면 가만 앉아서 죽게 되더라고, 다. 그냥 그런 절박감. 그래서 차가 여러 대 가는 것도 왜 먹어. 또 여러 사람이 가다가 충격을 받으면 여러 사람이 죽는데 차라리 나 혼자 가야 낫겠다 싶어. 와,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. 멋있다, 멋있어.